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혀뿌리 운동기구 TSG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TSG 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요. 혀뿌리 강화 운동입니다. 이거는 먼저 말랑말랑한 소재죠. 그래서 위쪽에 착용합니다. 이렇게 구강에 본을 떠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착용감이 좋죠. 그리고 본인의 입천정 모양을 복제를 해서 이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입안에 들어갔을 때 아주 밀착감이 있죠. 그러면 이게 혀입니다. 그리고 이게 TSG죠. 그러면 이 입천장 여기 올록볼록 여기를 혀로 누르는 것이 핵심 원리거든요. 그러면 혀는 이 머리 앞쪽은 R&E의 아래쪽에다 딱 고정을 시켜놓고 혀 뒤쪽이 쭉 둘려 올라오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혀 뿌리가 이렇게 끌려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입천장 여기를 누르는 거죠. 혀로. 처음에는 이게 단단하다고 해서 잘 안 눌린다고 하는데 혀에 힘이 생기면 꾹꾹 눌러지게 됩니다. 그 정도로 혀에 힘이 강화가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며칠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해보니까 한 달 정도 해보면 꽤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세 달 정도 되면 충분하게 효과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꼭 눌러주는 거 요거만 해주시면 됩니다. 다른 거 안 하고 입 담은 상태에서 혀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. 하루에 30분 정도를 추천하는데요. 이 혀로 여기를 꾹 길게 눌러줍니다.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또 짧게 꾹꾹꾹 그래서 길게 한번 짧게 세번 이게 한 세트를 10번 연속해서 하면 한 사이클이거든요. 그러면 한 3분 정도 걸립니다. 그러면 이게 3분 정도는 연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10세트, 1셋 사이클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겠으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루에 10사이클 정도를 하면 30분이 채워집니다. 그 요령으로 하시면 되고요.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으냐? 물론 자기가 편한 시간을 내면 좋은데 저를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잠자기 전 한 30분 정도쯤에 착용을 하고요. 운동을 합니다. 그거 하면서 책도 보고 TV도 보고 폰도 하고 뭐 편하게 하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한 번 더 마무리로 한 사이클 정도 돌린 후에 장치를 빼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가드를 끼웁니다. 저도 코도 골고 무흡도 가끔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.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바이오 가드를 착용하고 잡니다.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얘를 빼고 다시 옆에 뒀던 이 TSG 이거를 낍니다. 그리고 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때는 꾹 물어줍니다.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내가 원래 교합됐던 상태로 빠르게 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채로 한 6-7시간 있다 보면 아침 식사할 때 좀 어긋나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대부분 풀리긴 하는데 식사할 때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TSG 혀뿌리 운동 기구가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준 겁니다. 아침에 꾹꾹 5분에서 10분 정도 꾹 씹으면서 침대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척. 그럼 아침 식사할 때 한결 잘 맞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혀뿌리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? 아까처럼 혀뿌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 설골이 올라붙습니다. 이중턱이 교정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술 근육이 강화돼서 입을 잘 다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목구멍, 목젖이 붙어있는 이 연구개 쪽에도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목젖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것이 장기간 하다 보면 이게 힘이 펄렁펄렁 없는 게 좀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.
결정적으로 기도가 넓어지고 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. 이상 혀뿌리 운동하는 방법 TSG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